대한국어 만세! 국어 사랑, 나라 사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국남, 국어를 사랑하는 남자 남국민 그리고 장동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시간이고요. 국어 공부법을 특별히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여기 보이십니다만 애매한 국어 고민을 해결해주는 남자들, 그래서 애국남으로 정했습니다. EBS 두나공감에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3학년 학생 김모모 학생이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수능 국어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수능 국어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요? 이거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자, 수능국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좀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해드립니다. 정해드립니다. 배경 지식 있으면 물론 도움되죠. 아니, 솔직히 지문 나와서 거기 안에 화제가 내가 아는 화제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쭉쭉 읽으면 되죠. 자, 그런데 수능국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든 어떤 배경 지식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뭐 발문과 보기 뭐 이런 어떤 주어진 정보를 조합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제 선택지의 적절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 과학기술 지문에 나오는 얘기 같은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무슨 저도 몰라요, 진짜요? 그렇죠. 아니 뭐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경 지식이 특별히 미리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애매한 내용 장동윤 선생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 배경 지식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네.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미안한데요. 힘내세요가 올라오네요. 힘내세요. 네, 굉장히 네. 우울하네요. 네, 그래요. 좀 전에 그 또 초음파 비파괴 검사 얘기 나오니까요. 네, 그 이번에 3월 합평. 그래서 그 저기 비문학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억나죠? 그죠? 파동 맞습니다. 아, 이런 질문 있어요. 우리 고1 올라오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랑 다르나요?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네.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는요 똑같진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데 답하기도 애매한데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걸 잠깐 머릿속에 넣었다가 필기 났던 거 그대로 잠깐 암기했다가 그대로 그냥 즉각적인 답을 하는 것으로 내신 시험을 치르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은 휘발되어 버리는 학생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능 국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글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그 깊이 숨어있는 어떤 그 글쓴이의 의도까지 또 뭐 문학작품이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힘까지를 갖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하는 공부를 한다면 내신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다르지 않다. 애매한 거 정해드렸습니다. 정현이가 본인이 휘발성 지식이라고. 네, 휘발성 지식. 네. 반성해야 되고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이거 제가 이번에 질문 하나 선생님께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엄청 올라와요. 문제를 풀 때 네? 지문을 먼저 봐야 됩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매하지 않아요. 문제를 먼저 봐야죠.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봐야 어떤 부분에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읽을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모르고 지문을 읽는 거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도 없이 그 무서운 정글숲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글숲, 정글숲. 이거 해야 돼요? 정글숲을 지나서 가면 뭐가 나와요?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야, 나오네요. 악어떼가 나오네. 악어떼! 애매합니다. 네, 민망하고요. 고3 대상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에서 해당되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가장 좋잖아요. 그죠? 어, 아까 전에 그 지금 창이 좀 많이 스크롤이 올라갔는데 초반에 그 문학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고 네네. 아까 전에 했어요. 아까 아, 뭐 네. 문학 작품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사실 뭐 학생들이 문학 작품 다 일일이 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네. 시중에 나가면 이제 서점에 보면 문학 작품 적응이 이만큼 해가지고 네.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 다 본다고 해서 이거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의 문학 노트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수능식으로 이제 접근하자면 일단 어떤 작품이 나와도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읽고 이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자꾸 대응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야지 미리 작품을 알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천 작품을 외웠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기 요즘 걸 봐야 되는데 네. 요즘 프로그램 요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좀 전에 계속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연계 교재 수록 작품부터 네. 또 혹은 뭐 그 전에 문학사적으로 전부 다 중요한 작품들을 다 한 권 안에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12색 볼펜 세트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아. 가지고 있는 참고서들 막 다 펼쳐놓고요. 아. 거기 있는 걸 종합해서 내가 한 이 한 권 안에다 다 내가 옮겨졌겠다. 그래서 수능 날 내가 한 권 들고 갈 나만의 문학 노트 이런 걸 나만의 문학 노트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 투여하는 노력 대비 효과가 좀 미미하고 그렇죠.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이 싫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죠. 머리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노트에다가 뭘 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문학 못지않게 뭐 독서도 문학도 다 문법도 다 어렵습니다만 문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일이 다 외워야 되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운 변동이다 그러면요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됐구나 어디가 어떻게 변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볼 줄 아는 발견할 줄 아는 이해력을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죠. 암기하려고 들어요. 사례를 가지고 막 그걸 암기해서 그것은 뭐 된소리 되게 이렇게 가면 끝도 없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목표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어디까지 왔죠? 예. 학생들이 예. 이제 채팅창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뭐 질문들 보고 막 재밌어하는 얘기들 듣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몇 가지 정해달라, 뭐 애매하다 이런 거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정의 학생, 이번 수능은 국어가 A병이 폐지됐는데 기출문제는 A를 푸는 게 나을까요? B를 푸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풀까요? 이렇습니다. 둘 다 풀어야죠. 그렇죠. 네, 통합됐으니까. 통합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 질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건가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이번 2017 수능은 그렇다면 작년 나뉘어있던 그 상황으로 치자면 A형 수능에 가깝냐, B형 수능에 가깝냐 이런 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많이 질문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자면 화법 작문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다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고요. 문법에서는 문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A형 위주의 문제 개념으로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치자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작년 AB 구도에서 B형은요 A형 원리를 기반으로 한 실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는 A형 공부를 해놓는 게 일단 우선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B형 문제들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독서랑 문학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구성 방식에 관해서 궁금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아직 평가원이 뭐라고 발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이 미라클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이 모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다 유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평가원이 6월, 9월 그리고 본수능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들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곧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대비하는, 좀 열어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거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번엔 여러분을 좀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살펴보는 시간 문제 유형 직접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 네, 문제 유형 자, 제가 붙들어드리죠 네. 네, 자 이제 이번에 2016년도 3월 자, 이게 지금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화법 문제인데 토인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아 저거 아 이 문제 맞았는데 맞으면 이거 하지 말라니 뭐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께서 얘기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 대표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양측 대표가 제시할 내용을 구상해 보세요 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서관장 입장 직원 대표 입장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치 함정이 낚인 애들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함정은 바로 어디냐 초반에 이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쟁점 운영 시간 연장을 근데 그냥 쭉 읽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사라지고 그냥 뭐지? 여기가 중요한 건가? 관철하게 하는 어떤 방안들 제시, 요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딱 보니까 다 자기 요구 방안 제시하고 있고, 요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제시하고 있고, 뭐야? 뭐가 틀린 거야? 알 수 없어! 으악!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저거 풀면서 왜인지 민쌤 생각나, 민쌤이, 남궁민쌤 생각났다는 거 제가 애매한가요? 남궁민쌤이 생각났어요? 네네. 왜 그렇다는 거죠? 신혜야, 남궁민쌤이 왜 생각났어? 보고 싶어서! 아. 기억할게. 네,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네. 유형상으로요. 이런 문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건데 이런 함정에 낚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지금 앞에 제시된 그 뭐 지문이랄까요? 대본 자체는 토이 대본이었어요. 맞죠? 토이라는 화법 유형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제에서는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협상이라는 또 다른 화법의 유형을 엮어 들어간 참신한 문제였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 수능의 기출에서도 있었고요. 서로 다른 화법 유형들을 이렇게 한 세트 안에 녹여놓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라고 했는데 이제 예, 라에서는 지금 보면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를 요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쟁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네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화법 작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문법에서도요. 여러분들 네. 이런 문제 유형들 한번 봐둬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2016학년도 수능의 A형 문제였잖아요. 이런 식의 보세요. 이거 딱 보면 A형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어문 규정을 물고 들어가서 조항 같은 것들을 주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이제 B형 스타일이었고 이게 이런 게 A형 스타일인데 A형의 스타일일 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법 문제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하위 분류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문법은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다. 이거죠. 뭐냐 하면 사례를 주고 그것을 탐구한 선지들의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 그렇죠. 아니면 앞에다가 원리에 대한 설명, 개념 같은 걸 주고 거기에 사례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 선지에 그렇게. 즉 개념에서 사례로 혹은 사례에서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보다 보면 이 안에서 어떻게 원리가 발견되는지 또 흔히 사용되는 사례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특정 음운 변동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사례들 그리고 얘네들을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미음으로 각각 묶어놨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문법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개념을 정확하게 네. 공부해 놓으면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이제 하나 더 할까요? 차트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차트 네네. 하나만. 네. 자, 차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개념! 그렇죠. 네, 개념. 잘 보이시나요? 백석입니다. 네. 아, 네, 백석의 8원 서행시초. 쭈리, 쭈리. 발음 좋나요? 네, 쭈리. 자,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자, 보면은 이런 문제 딱 있잖아.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지금 시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걸 꼭 알아야 이 작품을 모르면 완전 못 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그러면 대응해서 보세요. 대응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정답이 몇 번인지 모르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리을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애의 슬픔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주변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자 보니까 리을이 어디였어요? 여기죠.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자, 유리창 밖에 누가 있어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주재소장이 누구예요? 주재소장. 주재소장.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이겠죠. 네, 내지인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네임. 네임이 뭐예요? 네임. 네임을 낸다. 네, 평양 방언이었죠. 아, 그렇네요. 네, 네, 배웅이요. 그래서 네임을 낸다. 그러니까 이름을 낸다가 아니고 이제 네, 배웅을 한다. 그런데 보면 거기까지는 딱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으면 거기까지 보면 이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 슬픔 같아요. 그런데 근데 여기를 보세요. 빙이.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게 하면서 아이보게 베이비시터. 그래서 아이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육친이 아니에요. 육친이 아니고 이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간의 그 관계란 말이에요. 육친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그냥 이 상황 가지고 그냥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네, 보충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래가지고 틀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4번 정답지에서 육친이라는 말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 아... 네. 실제로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휘력을 많이 길러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선집한다면서요. 감상이 제대로 됐다 할지라도 선지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진술된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인 그러니까 것이죠. 육친을 이제 6명의 친한 친구들 뭐 이렇게 네. 생각했다면 틀렸겠죠? 네네. 베스트 프렌드 6명. 6명 베스트 프렌드는 많은 거죠. 네. 네. 자, 애매합니다. 네. 네, 애매합니다. 네. 저 처절한 그 애절한 감정의 백성의 씨가 그렇죠. 장동윤 선생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 올라온 네, 질문 것들은 질문이 지금 화면이 넘어가가지고요. 그죠? 아,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기출문제 분석할 때 몇 년도 거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 해줬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요, 가끔 이제 1994학년도 수능, 처음 수능이 시작되던 해부터 작년 수능까지 기출문제를 뭐 전체를 뭐 3회 독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들은요,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출제 여러 가지 원리들도 좀 변한 것들이 있고 출제의 그 유형 같은 게 좀 올드한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근 기출들, 특히 2010년 이후, 특히나 2012년 5월 이후, 그래서 2014 수능 체제로 바뀌게 된 A, B형 나뉘게 된 거 있죠. 그 후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그 문제가 사실은 몇 년 안 되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기출문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느냐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얘기한 고 연도 때의 그 문제들도요. 지금 평가원 것만 따지면 6월, 9월 본수능밖에 없어서 한 해에 3회분밖에 안 되지만 AB형 합하면 그 고비긴 합니다만, 그러나 학평까지를 푼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의, 2010년 이후의 3월, 4월, 그리고 7월, 10월 학평까지를 합하면 그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실히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꼭꼭 기억하고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소화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른바 선생님이 수능 국어 5개명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절대 잊지 말자 이거죠. 수능 국어를 정복하려면. 자, 첫 번째 갑니다. 제 1개명, 함부로 링에 오르지 말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간 재면서 기출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는 마치 뭐와 같다. 그냥 권투로 치면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먹을 뻗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먹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익히지 않은 채로, 기술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함부로 링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상대라는 것, 결국 평가원 기출이나 학평 기출의 문제라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프로 권투 선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먼저 개념과 전략을 습득하라 이거죠. 어떻게 주먹 뻗고 피해야 하는지 기술부터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부단한 적용 연습을 하라라는 이야기 꼭 잊지 마십시오. 개념과 전략 습득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일단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아무 기술도 없이 시간 재면서 풀지 말고요. 일단은 지문 독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 유형마다
해결해낼 수 있는 전략을 자동화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나면 이런 건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였지? 바로 그냥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몸에 탁 붙여야 됩니다. 자, 그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함부로 링에 오르지 말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약 분야를 없애라.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시가 어렵나요? 고전소설? 겁나요? 인문학, 과학만 나오면 막 어깨가 움츠러듭니까? 자, 문법, 꼴도 보기 싫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마다 각각 자기가 어려워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여러분, 팔 근육이 약하면요, 팔 운동해야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하면 다리 운동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공부할 때 특히 평소 공부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독서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오늘 인문 한 세트, 사회 한 세트, 과학 한 세트, 기술 한 세트, 예술 한 세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몰아서 요번 주일, 일주일간은 인문 세트를 파는 주야. 뭐 이렇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몰아서 공부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그 분야 지문 구성의 원리와 주요 출제 방식과 함정을 파는 어떤 유형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몰아서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간을 지배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시간을 지배해야죠. 국어시험이 수능 1교시, 시간에 쫓기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 1번부터 한 15, 16번까지에 해당하는 화법, 작문, 문법, 이 자잘한 동생 분야는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답을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골라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뒤에 독서와 문학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진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핫키는 뭐냐면요.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철저하게 학습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전 상황에서 연계된 지문 자체를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전부 절약해서 독서 파트의 어려운 지문 독해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신에게 최적화된 풀이 순서를 탐색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더라. 아니면 나는 거꾸로 문학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오는 게 훨씬 더 좋더라. 더 빨리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은 독서부터 푸는 게 좋더라. 어떤 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좋은 자기에게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인지를 시험 볼 때마다 또 연습할 때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자기에게 최적화된 그런 풀이 순서를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어휘력을 늘려두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을 읽어내는데 기본적으로 어휘력은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선지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알죠, 그죠? 따라서 어휘력을 늘려두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공부할 때 문맥에 의거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에 의거해서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추리를 하면서 그냥 가야 됩니다, 그죠? 나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 사전 찾지 말고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문맥을 이해해야죠. 그러고 나서 문제까지 다 풀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지문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을 찾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어휘력이 늘어나요. 그럴 때 그 단어 하나만 찾지 말고 찾은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 있죠. 이를테면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까지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그러면 어휘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어휘력을 늘려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기를 해부하라. 이랬어요.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문학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감상할 줄 모르는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보기 안에 담겨있는 정보가 여러분 손을 이끌고 지문의 세계 속으로 작품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줍니다.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죠. 자,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에 따라서 작품 속의 요소의 어떤 의미와 기능 같은 것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하고 자꾸 친해지고요. 보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해부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문을 읽었다면 보기 안에 담겨있는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 안에다가 지문 속 정보들이 어디에 무엇이 대응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 그게 보기를 해부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전략 여러분들 수능 5개명을 전부 꼭 지켜가지고 수능 만점, 수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겠다고 약속해줘.
정말 우리 남궁희 선생님의 그 노하우 퍼부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장근호 선생님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큰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에 도움 됐나요? 어때요? 복습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저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에게만 꼭 해주고 싶네요. 네. 국어 복습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습은요. 교재를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글을 읽고 문제도 들여다보고요. 자, 자기의 전략과 공부 내용들, 경험들을 찬찬히 다시 한번 바둑으로 치면 복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알파고요, 알파고. 네. 알파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은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요. 국어 시간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 국어 그 다른 과목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국어가 자꾸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보다가 갑자기 보면은요 참 지루하고 노잼이에요. 우리 국어는 노잼을 극복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잼을 극복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이기시고 막 노잼이 스멀스멀 몰려올 때마다 꾹 참고 꼭 풀어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네,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국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고민하는 애매한 문제들 우리가 답들을 여러 개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몇 개 뭐 충분하진 않았습니다만 주요 문제 유형들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꼭 잊지 말아야 할 수능까지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요. 공부 전략으로 삼아야 할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는 지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요. 탄탄히 실력 다져나간다면 충분히 1등급이 아니라 국어 만점까지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시간이 많고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기 내시고요. 선생님들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응원하고요. 돕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애매한 국어 해답이 필요하다면 국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국남. 애국남. 양국민 장동준을 찾아주세요.